우울증 있는 건 알아, 엄마가? 마음이 이렇게 축축 처진단 말이야. 응? 그리고 애한테 자꾸 잔소리가 많아져. 걔랑 자꾸 대립이 된단 말이야. 근데 왜 엄마 걔를 이해를 못해? 나한테 맞추려고만 해. 엄마도 항구집 하거든. 응? 쟤도 항구집 해. 근데 엄마 그냥 억눌러 가면 해. 걔를 갖고. 속상하지, 요즘? 응? 마음도 무겁고. 응? 근데 막말하지 마, 얘한테. 근데 엄마는 막말을 탁탁 던져. 애는 상처라고 생각 안 해? 안 해야지 하면서 또 지금 응. 조금 그러니까. 애가 마음을 저렇게 닫아놓잖아. 엄마 들어오니까 내가 마음을 저렇게 탁 닫아놨어. 그리고 엄마도 속상하잖아, 솔직히. 그리고 걔는 왜안 빌어줘? 칠성님한테 좀 빌어줘야지. 응? 얘기는 들어봤어요? 시영엄마 빌어서 좀 빌어주란 말 들어봤어? 전본적 없어? 아, 있는데 응. 애기는 원래 보는 거 아니라 그래서 잘안 넣어서 가서 잘 전 사주 보고 보는 게 아니라, 엄마 들어오니까 애랑 지금 대립이 돼. 응? 그리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돈이 안 모여. 맨날 나갈 구멍만 맨날 생겨. 저렇게. 그러니까 엄마는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지금 마음속에 맨날 그래. 응? 그리고 남편 보면 아빠 보면 착해요, 착하게. 응? 근데 속은 터져. 답답해 죽겠어.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엄마, 저거랑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솔직히 그래, 지금. 응? 안 살고 싶을 때가 더 많아. 응? 그러니까 엄마 속을 누가 알아? 그래서 내가 아까 엄마 잖아. 이게 우울증 오는 거야, 엄마. 어디다 식구들한테 얘기도 못해, 솔직히. 왜냐면 식구들 걱정할까 봐, 엄마는. 이제 혼자 끙끙 앓다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살기가 싫은 거야, 솔직히.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 어쩔 땐 애도 비기 싫은 거야. 너랑 아버지랑 똑같다고. 맨날 하는 소리가 엄마 입에서 그게 달아. 안 그래? 그럴 때부터 많아요. 응. 진짜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남편이랑. 또 반반인 것 응? 같아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아기가 또 아빠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 커서 아빠를 알고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도 한 번씩 아빠가 제대로 돈 가져온 거는 뭐야?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없잖아. 네, 그래서 더 그럼 그런 맨날 거짓말하고 자기 쓰고 바쁘고. 거죠. 그러니까 뭐 여지껏 안 가져왔어도 한 십몇 년을 같이 그냥 제가 벌어서 꾸준하게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자꾸 숨기는 데는 답이 없더라고요. 남들 보기엔 착하다고 그래, 아빠. 예, 되게, 그러니까 제가 되게 나쁜 나쁜 년이요? 사람이고, 응. 애기 아빠는 되게 그냥 착한데, 보기엔 착하고, 남들 보기에는 잘하고, 항상 웃고, 왜? 집에만 오면 말이 없고, 예. 엉뚱한 소리 하고. 근데 두 부부가 원래 살기 전, 살고 나서부터, 애 낳고 나서부터 더 그랬어. 응? 그리고 애한테 아빠에 대한 게 정이 없어. 응?
애기한테도 어쩌다 보면은 자기 딴에는 이제 훈계를 한다고 하는 건데 정말 무식하게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막 그거 아빠 잘 눈 봐봐. 눈에 한 번씩 살기가 돌아. 네, 그럴 때 있어요. 애기한테 할 때 특히 더 그래요. 왜냐면 자기만 이뻐해야 돼. 둘이 같이 있는 것도 별로 보기 싫어해. 그냥 괜히 짜증나나 봐. 그래서 애기가 이제 내 후년 이렇게 뭐 고등학교로 가요. 그래서 학교를 그래서 좀 이렇게 기숙학교가 있는 본인이 또 그런 떠나지. 쪽으로 원해서 보내 차라리. 네, 이제 공부를 좀 해라 그러면 그래서 아예 공부를 못하는 애도 아니고 그래서 내 자는 제가 마음이 무거운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냐고. 응? 가정이 편안해야 되잖아. 네. 근데 가정이 편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더 커서 더 그런 것 같아. 그 엄마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열심히 나만 아꼈으면 뭐하냐고. 지금까지 살면서 맨날 아껴쓰기는 우질나게 아껴썼어. 네. 독하게 엄마는. 네. 쓸 것도 못 쓰고. 응? 나한테 투자한 게 없어. 없어. 그래서 엄마도 억울한 거야. 그리고 나는 좋은 소리를 못 들어. 그게 엄마 사주에 엄마도 살이 낀 거야. 근데 아직은 이별하면 안 돼. 답답해도 애 대학교 갈 때까지는 좀 지켜줘. 그래서 나중에 원망 들어 엄마 애한테도. 그럴까봐. 그리고 엄마도 내 자신이 좀 취미생활이든 뭐든 좀 해. 맨날 돈 해갖고 남는 게 없어 엄마는 맨날. 응?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 거야? 엄마 보면 불쌍해. 응? 맨날 고생하고 힘들게 하고 나는 언제까지 이래고. 그 속내를 어디다 탁 털어놨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하잖아. 엄마 가슴에 화병 걸리고 이게 우울증 온 거야. 이게 엄마 마음에. 응? 아니면 진작 그냥 헤어져 버리지. 뭘 좋다고 그냥 끌고. 그래 한 해 지나면 좀 괜찮겠지. 한 해 지면 좀 괜찮겠지. 내가 열심히 살면은 바뀌겠지. 바뀌긴 뭘 바뀌어. 개똥이나 바뀌어. 불쌍하대 엄마 할매가. 그리고 엄마는 믿음 생활 좀 이런 데다가 엄마 친정 부리가 그래도 센 부리야. 예민해. 직성도 있고 생활력도 있고 한데 이런 바람이 부니까 내가 어디다 의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런 데다 의지하면서 부처님 전이든지 응? 신령님 저희도 다니면서 저 좀 살려주고 거기다 속내를 다 털어놔. 그래야지 가슴 답답한 거나 풀고 살지. 그렇다고 지금 당장 돈 번다 뭐 한다는 소리를 못 해드려 엄마한테. 응? 근데 아직은 몰라. 엄마 들어오니까 이별을 해야 될까, 자식도 다 버리고 나 혼자 어디로 떠나야 될까
아니면 차라리 그냥 살기 싫어서 그냥 죽어버릴까? 응? 엄마 죽을 생각도 많이 했어, 솔직한 얘기로. 나만 없어지면 되겠지 하고. 그 마음 버려. 새끼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 죽을 생각하지 말고. 죽으면 나만 억울해. 죽지 말고 살아야지. 시간 나면 엄마는 산을 좀 다녀. 등산을 다니든지 좀. 응? 그리고 자꾸 요즘 몸이 부어. 응? 그리고 갑상선 검사 좀 했어? 아니요, 아직 못했어요. 자꾸 피곤하단 말이야, 계속. 피곤하고 일어나면 눈 빨개지고. 응? 올해는? 쉬는 날 없이 그냥 일을 하고 있고, 막 밤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그리고 집에 오면 뭐해? 집에 와서 또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좀 투자 좀 해. 응? 그 돈돈돈 하지 마. 엄마만 맨날 돈돈 한다고 돈이 모이는 거 아니야. 새끼라도 내 마음을 알아줘서 내 편을 들어주면 참 좋겠구만. 응? 엄마가 딱 하나 의지하고 온 게 새끼 하나 잘 길러자고 그 마음 하나 갖고 왔어. 네. 지금까지. 근데 커가면 커갈수록 응? 쟤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공부 잘할 수 있는 애가 안 해버리니까. 응? 그래서 엄마가 해야 될 거는 걔를 칠성에다 잘 빌어줘. 공들여주고 이런 데다 시엄마 삼아서 빌어주면서 자꾸 애를 다독거려주고 엄마 인생에 나 인생을 조금씩 다시 살아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조금씩 좀 나아질 수 있어. 아빠는 배제해버려 그냥. 아빠는? 응. 저 그리고 성격이 안 버려져요? 어? 아빠는 저 성격이 안 버려져요? 에휴, 저건 구태도 안 나. 응? 옛날에 그러면 조상, 저 집 조상 좀 잘 풀어주지. 응? 나를 위해서, 새끼를 위해서 좀 빌면서 아빠 더 이상 나쁜, 뭐라 그래야 되나? 나한테 피해 안 주게 나면 돼. 응? 옛날 고쳤어야지, 고치려면 싸워서라도. 엄마는 피했단 말이야, 다. 응? 말대로 돼. 나만 좀 희생하면 되겠지. 응? 안 그러면 5년 전에 헤어져 버렸지, 그냥. 그것도 못하면서. 아빠를 바뀌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좀 바뀌려고 그래. 아셨죠? 응? 잘해서 집 좀 한번 옮겨. 근데 지금 집을 옮기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를 하시겠다고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엄마 같으면 사겠어? 그 집을? 안 사죠. 나 같아도 안 사. 응? 계약기간이 언제야 지금? 내년 3월 5일이 끝이에요.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돈을 못 해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지, 해줘야지. 걸어버려. 그래서 지금 통보는 해놨죠? 아직 못했어요. 아니, 엄마가 통보를 해놨지? 네. 나간다고? 네, 벌써 했죠. 그거는 8월 달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나가야 된다고. 이 집 그렇게 해서 못 나가. 매매 안 돼. 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어떻게 내려놓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글을 넣으더라고요. 집도 좋은 집도 아니면서. 제가 단가를 떨어뜨리자 하면 남의 집 갖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한나는 나갈 때 달라고 그래. 내 돈만 주면 되지 뭐. 저는 이제 일찍 나가려고. 일찍은 못 나가. 올해는 못 나가. 돼요? 올해는 못 나가. 올해 안 돼요? 그럼 내년 그 내년. 3월에 만기 채워야지만 돼요? 쉽게 안. 그 집은 그 똥꼬집이 있어서. 네, 맞아요. 그 애착. 부부가 다 똥꼬집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다 그거 10원 한 장 안 깎아준대. 막바지 돼야지 이제 지금 돈 필요하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움직일 거야. 근데 지금은 안 움직여, 절대로 다. 근데 돈은 있어요? 없어. 그리고 좀 다음에 갈 때는 조금 어떻게, 내년에는 이제 움직일 때, 서쪽, 북쪽 피하고 움직여. 서쪽 북쪽이요. 특히 지금 있는 데서 서쪽 북쪽. 그치. 특히 서쪽, 특히 삼살 대장군이 글로 닦여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 그럼 이쪽으로 어디서? 동쪽으로는 가도 된. 이쪽 동쪽은 괜찮지. 동쪽은. 그럼 불당 이동으로 천상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움직이되 잘해서 움직이면 괜찮고 그리고 어쨌든 애를 잘 기르고 싶으면 잘 빌어줘. 응? 그 돈 아까워하지 마. 시험엄마 걸어서 자꾸 빌어주면 걔가 마음 잡고 움직이면 걔 공부 잘해. 머리가 나쁜 애 아니야. 공부를 잘 했었는데. 얘 재작년부터 얘 마음 못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 집 이사 오고 나서부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마음 잡아주고 뜻 잡아주고 움직여주고 해주면 괜찮아. 걔는. 아빠보단 나. 이사는 내년에 들었으니까 내년에 움직이고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집은 좋은 집 보려면 엄마도 미리미리 알아봐 놓고 엄마 말대로 주인한테 딱 해. 난 요날 나가야 되니까 돈 해주시오. 그 못 박아놓지 않으면 그 사람 그냥 얼버무려서 두 달, 석 달 넘길 수도 있어. 그러면 지금 그래서 내용 증명 이런 거 띄우려고 그러거든요. 떠나. 띄워놔도 돼요? 내용 증명 띄워줘서 그쪽으로 보내서 어차피 은행 대출도 있고 해서 은행에서는 다 자기네가 받아준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받아줄 수 있지. 그리고 나는 만기가 됐으면 나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8월 달부터 얘기했다는 게 다 있잖아. 예. 그런 거 있으면 괜찮아. 다 녹음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녹음을 다 해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때 돼서도 집이 안 팔리면 못 해주는 거잖아요. 아니지 엄마야. 네. 만기가 됐으면 나는 나가. 난 나간다고 했잖아. 네. 그럼 해줘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그 집에서 담보를 더 받아서 내 걸 빼줘야지. 그래. 그리고 나는 그래 나는 해줬다는 꼭 얘기해. 나는 집 얻어놨고 움직일 거고 갈 거야. 그 얘기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까지 물어봐야지. 그날 못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나는 확답받고 나도 집을 얻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럼 지금 내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제일 먼저야 지금은. 그래놓고 새 집 가서 다시 운기를 열고 지금은 자식을 위해서 빌어주고 내 몸 관리 좀 하고 아빠는 냅둬. 그게 속 편한 거야. 뭐 지금 10년 넘게도 엄마가 혼자 벌어서 지금 새끼 키웠는데 하숙생이지 뭐 하숙생. 하숙생이면 하숙비라도 내든가. 그 끼깔랑 몇 조금 주고 그냥 생색은 다 내는데. 어쨌든 엄마 그것만 잘해서 이사하고 움직여놓으면 나쁘지 않대. 그래요? 응? 그리고 한번 다시 찾아와요. 상담 좀 해야 돼 엄마는.
잘 빌어서 해줘야 돼, 진짜로. 올 내년, 그러니까 내년 밖에서 내년 후년이 얘한테 제일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으니까. 이때 못 잡아주면 얘 마음 흔들어서 이제 공부 안 해. 너무 돈돈하지 말고 엄마는. 내 몸만 상해 지금 맨날. 아시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집이 제일 문제가 돼서 아빠가 여러 가지로 일을 저질러서 지금 이제 지금 이런 전화도 지금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결이 될지 해서. 내가 전화 저거는 쉽게 해결 안 돼. 돈인데 뭘. 돈 나올 구역이 없는데. 아빠 사주는 돈 터벌로 먹는 사주밖에 안 돼. 희한하더라고요. 사업하지 말라고 그래. 사업은 안 해. 직장을 다니는데. 어디다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고. 누구한테 뭐 하지 말고. 투자도 안 하는데 예전에 이제 누나들한테 좀 이렇게 빌려주지도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본인이 담보를 해가지고. 그랬잖아. 그 사람은 남들 보기엔 착한 거야. 내 가정에선 꽝이고. 어쨌든 얼렁얼렁 털고 다시 시작해요. 지분은 별로 안 좋은 운이니까 이사하는 거예요. 꼭 이사할 때 나중에 꼭 보고 이사해. 네. 아시죠? 네, 저는 이게 방위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어딜 정해놓고 어디 네. 어디 갈 겁니다 하고 이런 데를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좋습니까? 여기가 좋습니까? 물어보는 거지. 여긴 좋고 여긴 안 좋다는 걸 얘기를 해주잖아.